제2절의 급수 설비 관리. 자, 이제 설비 관리 첫 번째입니다. 급수 설비, 물과 관련되는 설비죠. 여기에서는 이제 그 크게 이제 법령과 관련된 문제하고 이론 이렇게 돼 있는데, 법령과 관련해서 5개 내용을 정의를 할 거고요. 이론과 관련해서 이제 주로 이제 펌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물을 보내고 하는 장치가 펌프잖아요, 그죠? 요 법과 관련된 5개 내용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비상급수시설. 이제 물은 그냥 급수시설 안 하고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급수시설에 대한 그 수질 관리에 대한 법령, 근거 법령은 수도법이에요. 수도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단 이 물을 그러니까 모아두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저수조고요. 저수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을 알아보고, 이 저수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저수조의 관리. 아무래도 모여 있으니까 오염되기 쉽죠.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하나는 저수조의 위생 점검이라고 하는 행위, 그리고 저수조의 청소라고 하는 행위, 요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기관에서 물을 떠서 확인을 하죠. 이걸 이제 우리 수질 검사라고 합니다. 수질 검사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 물이 정말 안전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물은 이렇게 뭐 우유라든지 이런 거 제조일자 이런 게써 있는데, 물은 뭐 그런 어떤 표시가 없잖아요, 그죠? 공급자, 여기까지 이제 관리자가 하는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시공할 때 이제 하는 얘기고, 요거는 관리자가 하는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공급자.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 수도법에서는 일반 수도사업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렇게 물에는 염소로서 소독을 하고, 이 물을 떠서 실험을 했을 때 염소의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오염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령과 관련된 5가지의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우선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299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급수설비의 정의 또뭐 설치 기준 이렇게 하면서, 300페이지에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양가로 1번, 2번 돼 있고, 지하 양수시설, 지하 저수시설이 있어요. 요게 이제 20회 때 나왔던 문제죠. 이제 요게 이제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천세대가 있다. 주택 천세대가 있다. 천세대가 이제 드실 물을 얼마만큼을 확보를 할 것이냐. 그게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그러면 비상급 수시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지하 저수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저수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시에서 공급하는 물을 받아서 이렇게 펌프를 통해서 세대로 이렇게 공급하겠다.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하 양수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물을 밑에서 퍼 올려서, 이제 이렇게 수면 밑에서 퍼 올려서 받아서 먹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 거냐, 아니면 이렇게 올 거냐, 그 얘기죠. 그러면 문제는 이 물을 천세대가 먹어야 되니까, 얼마만큼 받을 거냐, 그러면 이제 이건 무한정 받을 수 있죠. 시에서 오는 거니까, 그죠? 그럼 요 사이즈, 저수지 크기를 얼마로 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이게 1의 방법이 아니고 2의 방법이라면, 얼마만큼 물을 퍼 올릴 거냐. 이게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얼마를 모을 거냐.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이거는 저수지의 크기만을, 이거는 양수량과 저수지의 크기, 이렇게를 검토를 해봐야 돼.
그래서 그 300페이지에 보시면 양수시설에는 먼저 나오죠. 세대당 0.2톤. 그러니까 1000세대짜리라면 저수족과 이제 양수량이죠. 먼저 예, 양수량이 있고 저수족 크기가 있는데 양수량은 세대당 하루에 얼마? 0.2톤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000세대는 하루에 200톤의 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저수량은 그렇죠. 세대당 0.3톤 이상이다. 정리해보면 이 얘기네요. 1000세대 기준했을 때 200톤 이상의 물은 나와야 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은 300톤 이상의 크기의 저수지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하저수조입니다. 지하저수조는 그냥 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요 크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보니까 세대당 0.5톤이네요. 네. 그래서 이건 저수만 하면 되고 세대당 0.5톤 이상.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하저수조라면 1000세대라면 500톤짜리 크기의 지하저수조가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정리했고요. 뭐 숫자와 관련해서 0.2톤, 0.3톤, 0.5톤 이거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000세대라면 필요한 저수조의 크기를 알았습니다. 그죠? 어떤 형태로든 저수조의 크기를 알았고 그럼 이제 이 저수조를 관리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위생 점검 청소. 위생 점검은 여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람이 가가지고 여기 이제 물이 오염이 됐는지 뭐 이상 물질 없는지 뭐 어디 터지진 않았는지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위생 이 관리하기 전에 저수조를 설치를 해야 되겠네, 그죠? 자, 저수조 설치를 먼저 알아봅니다. 이건 이제 세 번째에서 알아볼 내용이고요. 두 번째 저수조 설치.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즈 그 규모를 알았어요. 그럼 저수조를 설치해야 되는데 보면 저수 설치 기준이 14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제 교재를 통해서 확인할 텐데요. 예,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수의 설치. 예, 그래서 거기 1번부터 이렇게 넘기시면 14까지 이렇게 돼 있죠. 숫자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수조의 맨홀 부분은 100cm 이상 떼야 되고 그 밖에 부분 60cm 이상 떼어라.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를 해라. 또 각변의 길이가 90cm 이상의 이러한 맨홀을 만들어라. 또 뭐 바닥은 저수 청소하기 위해서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둬라. 쭉 이렇게 이제 숫자 60, 90, 100 이런 숫자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302페이지에 12번 있습니다. 12번 거기 보시면 180cm 이상 높이를 해라. 그러니까 저수 청소하기 위해서 사람 키가 들어갔을 때 문제가 안 되게끔 1.8m 이상, 그러니까 180cm 이상의 높이를 가져라. 뭐 이런 것도 규정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수조가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그 저수조를 이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303페이지에 가시면 위생상의 조치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위생상의 조치는 두 가지인데 거기에 있는 1번 일반 수도 사업자가 하는 조치는 요거예요. 요거 사업자 공급자죠. 공급자 이 자가 해야 되는 조치. 그래서 이게 물이 깨끗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거기 일반 수도 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의 3번 보시면 수도꼭지에 먹는 물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1mg per liter, 결합잔류염소는 0.4mg per liter 이상이 되도록 해라. 다만 이렇게 오염되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양을 늘려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상태에서 이 잔류염소 양을 측정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양을 측정을 하는데 유리 잔류염소 형태로 측정을 한 것과 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 측정의 그 수치를 보니까
유리 잔류염소의 양은 0.1mg/L 이상이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리터, 미리그램 퍼 리터, 이거는 ppm, 100만 분의 1로 바꿨을 수가 있어. 그래서 0.1ppm, 이거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상이 돼야 된다. 오염 우려되면 좀 더 많아야 된다. 0.4ppm 이상. 또 결합잔류염소량으로 측정하면 좀 더 많죠. 그래서 결합잔류염소 형태로 측정을 하면 일반 상태 0.4ppm 이상, 예, 1.8ppm 이상이 돼야 된다. 이제 이건 단순히 숫자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0.1, 0.4, 0.4, 1.8. 자, 이런 물을 일반 수도 사업자가 이런 물을 공급을 해 준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안전한 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잔류염소가 들어 있다. 이렇게 들어 있는 물을 공급해 주면 관리자가 여기 봤죠. 그죠? 이거 설치를 해 놨으니까 여기 이제 받았어요. 이 저수지를 관리를 합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 있는 물 위생정 검도하고 청소도 한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위생점검은 월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생점검은 월 1회 이상. 예, 거기 303 하단부하고 304페이지 보시면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 기준이 있죠. 저수조 주위, 그 304페이지 보시면 저수조 주위, 저수조 본체, 저수조 위, 맨홀의 상태라든지 뭐 통기관이나 원류관의 상태, 예, 안의 상태, 냄새, 맛, 색도, 탁도, 이렇게 이제 10가지를 점검을 합니다. 자, 뭐 그 10가지가 뭐다라고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월일회 이상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청소는 그 시점이 반기 1회 이상입니다.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청소를 해라. 자, 요 반기 1회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303페이지에 그 하단부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대형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 등의 위생 조치 해놓고 기억번에 대형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지를 청소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위생 상태를 점검해라. 예, 요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반기 월 1회. 명칭하고, 예.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수질 검사가 있었죠. 요거까지 보시면 이제 법령은 이제 정리가 돼요. 수질 검사는 연 1회 이상 합니다. 연 1회 이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 1회 위생 점검. 반기 1회 이상 청소. 연 1회 이상 수질 검사, 요 세 가지 패턴을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질 검사는 외부 기관에 물을 떠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떠갑니다. 그러면 이 시료를 채취를 해야 돼요. 어디서 하느냐? 이 저수지에 물 떠가는 겁니다. 근데 저수지에 물 푸기 어려우면 저수지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떠도 돼요. 그래, 그, 이제 측정하는 항목이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그래서 305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수질검사 항목에서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 균, 분원성 대장균, 균 또는 대장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6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6가지가 머리 글자로 잔탁, 총, 세, 대, 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잔류염소, 탁도, 총, 대장균, 군, 일반세균, 그 다음에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 그 다음에 수소연농도. 일단 수질검사 항목이냐 아니냐는 알아야 되니까 잔탁, 총 세대수, 이건 기억을 합니다. 모든 세대수가 잔탁이라는 약을 먹을 수 있다. 수질이 안 좋으면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예, 기록 보관은 2년간 합니다. 대행할 수 있고요. 거기 305페이지 하단에 벌칙이 있어요. 벌칙. 이게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이거 좀 개정을 할게요.
예전에는 저수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체계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걸 좀 늘렸어요. 이렇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그 305페이지 맨 밑에 줄을 1천만 원이 아니고 얼마? 2천만 원. 2년 이하, 이건 맞고요. 징역. 또는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네. 2천만 원. 요걸 수정하셔야 돼요. 이거. 1천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으로 개정이 됐다. 자,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급수간의 상태검사는 여기 이제 20회 때 나왔던 부분인데요. 사실 개념은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노후화된 배관에 대해서 뭐 일반 전문적으로 이제 검사 수압 측정 내시경으로도 관찰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체하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로는 다뤄볼 거예요. 자, 그리고 308페이지에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규율이 있어요. 특히 이제 대형 건축물 중에 이제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장을 직접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의 패턴은 308페이지에 양가로 2번 가운데쯤 보시면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교육해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예. 거기 보시면 예, 저수조 이제 관리 예, 관리하는 자 또 뭐 요거 그러니까 그 저수조 청소업에 종사하는 자 이런 자 또 EA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패턴에 따라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이 예, 일단 예, 법률과 관련된 부분 수도법, 주택법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다섯 가지 중에 뭐 이건 잘 안 나오고요. 범위를 좀 좁히면 이 네 가지 중에 지난번에는 이제 이게 나왔었고요. 주로 이제 이 청소라든지 수질 검사 이런 이야기 또 저도 설치 기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잘 정리해두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론. 자,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우선 이 이론에 대한 이야기의 기본적인 학습은 시설개론, 개론의 예, 건축 설비에서 학습을 거의 다 합니다. 거의. 예, 그래서 이 실제로 활용하는 것 이해, 그냥 기본적인 원리는 다 시설개론에서 학습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309페이지에 급수 일반에 상수도의 급수 과정이라든지 정수 과정 이러한 부분들은 이 물이 어떻게 오느냐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어디선가 오죠. 어디서 쭉 그럼 여기 이제 한강에 뭐 이렇게 모아서 혹은 뭐 금강에 모아서 낙동강에 모아서 이 물을 이제 공급을 하잖아요. 이걸 이제 취수원이라 그러고 이걸 그렇게 물을 걷는 행위를 취수라 그럽니다. 그럼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정수해서 먹죠. 그러면 이렇게 끌어오는 걸 도수라 그러고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주는 걸 송수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취수, 도수, 정수, 송수해서 이제 받아 먹습니다. 건물에서. 자, 그 다음에 물의 경도. 이 물의 경도는 나중에 이제 보일러 가동하고 할 때 그 스케일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 탄산칼슘이 많이 녹아 있으면 경수라 그래서 이건 나중에 그게 예, 쉽게 얘기해서 그 배관 표면에 이제 하얗게 달라붙어요. 이게 이제 스케일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경수를 많이 쓰면 예, 보일러 용수로는 적합치 않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자, 어쨌든 그 탄산칼슘의 함유량이 이제 가장 없는 것부터 쭉 보면 극연수, 연수, 경수 뭐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구분하는 또 그 교수님들에 따라서 뭐 연수, 경수 이렇게만 구분하기도 하고 어느 분은 뭐 강연수, 강견수, 뭐 약연수, 강견수, 뭐 이 약경수 뭐 이렇게 더 세분해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연수, 강수, 연수, 경수 함유량에 따라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급수 방식입니다. 이제 물을 이제 이렇게 이제 와서 이제 세대로 이제 공급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거쳐서 밑에서 올라가는 방식도 있을 거지만 직접 이렇게 세대로 보내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저층 같은 경우. 이런 걸 우리 이제 수도 직결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바로 세대로 안 보내고 이렇게 해서 옥상에 이제 고가 수조에 물을 모아놨다가 이렇게 내릴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건 또 고가 수조 방식이라 그래요. 그리고 일반 공동주택에서는 압력 수조 방식은 잘 쓰지 않고요. 311페이지 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전수조 물을 펌프를 통해 세대로 바로 이렇게 직송하는 방법. 이게 부타 방식, 그죠? 부타 펌프 방식, 펌프 직송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기본적인 개념은 뭐 여러분 잘 아실 수 있고, 특히 또 312페이지에 그 네 개의 방식에 대한 비교를 해놔서 뭐 여러분들이 조금 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차이를 아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요, 예전에 지어진 그 공동주택은 거의가 고가 수조 방식이죠. 위에서 내립니다. 근데 요즘은 이 부스타 펌프가 아주 그 기술 개발이 잘 되고, 좋아요. 조그만 펌프 힘도 좋고. 그래서, 요렇게 요즘 지어진 건 많이 공급을 하죠. 뭐 기술적인 차이도 있지만, 이렇게 위에서 내릴 때와 밑에서 올릴 때의 차이가 있어요. 위에서 내릴 때는 이쪽은 압이 세지만 이쪽은 압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이 세대 간의 압력 그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 수압의 불균형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밑에서 올리면 어떤 세팅치를 주면 그 압이 거의 일정하게 나와요. 그래서 요즘 이제 부스타 방식을 많이 쓰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즘은 뭐 60층, 뭐 80층, 뭐 100층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 초고층 건물의 경우는 한 번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섹터를 구분해서 존을 두어서 이 존잉 방식에 의해서 물을 공급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13페이지에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314페이지에 보시면 상향식, 하향식. 뭐 이건 뭐 쉽게 아실 수 있죠. 밑에서 올리는 부스타 방식은 상향식, 위에서 내리는 고가 수조 방식은 하향식 그럴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31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급수 부하 단위. 이제 우리가 이제 급수 부하 단위라고 하는 거는 물을 얼만큼 이제 쓰느냐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잡는데 그걸 이제 세면기 급수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걸 1단위로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대변기는 물을 얼마 쓰고 뭐 욕조는 물을 얼마 쓰고 이제 이걸 이제 구분한 거죠. 그걸 이제 기구별 급수 부하 단위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개인용 아파트와 공중용 예,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물을 어느 정도 쓰는지 그 부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왜냐면 이 급수 부하 단위를 알아야지 이 설치를 할 때, 그죠? 위생기구를 설치를 할 때 실제 물의 양은 이만큼인데 뭐 이렇게 한없이 설치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그 부하량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315페이지 보시면 이제 급수량 수압이라든지 또 급수 압력이라든지 요런 이제 계산 방식에 의해서 필요한 급수량도 찾아내고 하는데, 요건 이제 여러분들 그 문제풀이 과정이 있어요. 문제풀이 과정에서 문제를 통해서 접근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7페이지에 보시면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있어요. 중간 부분에. 요거는 이제 실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이 크로스 커넥션이 그렇게 뭐 위험하고 그러진 않은데, 시공 단계에서는 매우 위험하죠. 이 사실 그 배관이 급수만 가는 게 아니고 배수도 가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이제 중앙 난방 같은 경우 난방도 가고 급탕도 가고 이제 배관이 막 꼬여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배관을 잘못 연결하면 음용수에 이제 왜 다른 배관들 배수관 같은 게 연결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런 거 되지 않게끔 해라. 그게 이제 크로스 커넥션을 이제 막자 그 얘기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섞이는 거죠. 배관이 이렇게 교차로 섞여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접속해서 분리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게끔 하는 것, 이걸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수격작용. 수격작용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죠. 그 수도꼭지 열고 닫을 때 텅텅 소리가 나는 거죠. 닫을 때 소리 나죠. 열 땐 소리 안 나죠. 닫을 때. 그러니까 물이 막 가다가 딱 멈추면 벽에 딱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쿠션 같은 걸 줘야 돼요. 그 쿠션 같은 게 이제 318페이지 방지 대책에 나와 있는 뭐 에어챔버, 공기실 같은 거 두는 거죠. 뭐 수격 방지기 설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슬리브 배관. 뭐 제가 이제 조금 빠르게 나가는 이유는 여러분 결혼해서 다 했던 거예요. 그죠?
슬리브 배관 뭐 이렇게 이제 관이 들어오는데 여기 벽이 있어요. 그러면 이 관이 이렇게 들어왔어. 혹은 이 관이 세대로 들어가서 세대에서 막 관이 다니는데 벽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직접 심어놓으면 나중에 배관 교체한다 그러면 벽을 두달을 뚫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예, 미리 덧관을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이거 이제 덧관을 안에 넣어놓고 실제 배관을 이렇게 심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얘를 슬리브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 쭉 뭐 이렇게 쭉 보시고 31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 배관이 오염이 되니까 이런 배관들을 이제 세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좀 빠르게 나가는 부분은 또 이렇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도 않는 부분이라 좀 빠르게 나가는 부분도 있어요. 배관을 세정하는 방법, 실제 실무에서는 이제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한번 사용을 했는데 물리적인 방법이 있고 또 화학적인 방법, 혼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말 그대로 물리적인 방법은 기계 기구를 이용을 해서 배관 그 안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스크래버, 319페이지에 스크래버법이라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 배관이 있는데 이 배관에 이제 이 안에 스케일이 이렇게 있던 이물질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 안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그 아이 그 우유병 닦는 솔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 솔을 우유병에 넣고 닦듯이 이것도 이런 솔을 여기다 집어넣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스크래버라고 합니다. 스크래버. 스크래버 법이에요. 그런 기구를 쓰는 걸.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약품을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약품을 집어넣고 약품 집어넣고 순환을 시키면 순환법. 한번 그냥 흘려버리면 일과법. 예, 이렇게 표현하죠. 통상 약품과 이걸 이제 병행하면 병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내용은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출제 빈도나 아니면 그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이 320페이지에서부터 나오는 이 펌프. 예, 여기에서 이제 거의 출제가 되죠. 지난번 시험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은 이제 펌프를 잘 하셔야 돼요. 자, 펌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펌프 종류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개론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죠? 분류를 다 하죠. 왕복 펌프 뭐 쭉 나와 있어요. 우리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건 개론에서 하시고 실무적으로 첫 번째 이 펌프가 몇 마력짜리냐? 이게 몇 킬로와트짜리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의 힘을 내는 거냐? 그래서 요 마력하고 이 동력을 이게 어느 정도의 물을 뿜어낼 수 있는 양인지, 예를 지금 저수지가 넘쳤다, 혹은 어떤 일정 공간에 물을 이렇게 바깥으로 배수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수중 모터를 심어야 되는데 몇 마력짜리를 심어야 되느냐, 몇 킬로와트짜리를 거기 넣어서 물을 뺄 거냐, 그러면 어느 정도 높이냐, 뭐 이런 거 이제 봐서, 그러니까 이건 실무적으로 필요하죠. 자, 그래서 그게 321페이지의 펌프의 소요 동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실무에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축 동력, 킬로와트 동력의 힘, 또 일 마력, 축 마력이죠. 마력의 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선 이제 축 동력 보시면 축 동력, 요건 이제 킬로와트의 에너지의 힘이 103kg의 그 무게를 초당 옆으로 1m 움직일 때 힘이라서 그 103kg 곱하기 그 1초의 힘을 지금 그 여기 이제 동력의 단위가 그 양수량이 분당 양수량이기 때문에 곱하기 60을 한 숫자가 6120이에요. 사실 뭐 이런 내용까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개론을 통해서 아마 이런 그 개념은 잡으실 수 있어요. 어쨌든 이만큼의 힘이 다 나오진 않죠. 그 어느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 단위 중량의 물을 어느 정도 양을 어느 정도 높이에 올릴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축 동력의 에너지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력 그 킬로와트와 마력과의 관계를 가지고 봤을 땐 이게 6120이 아니고 마력은 4500이죠. 4500.
자, 4,500 곱하기 효율 분의 똑같습니다. 양정 유량 단위 중량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요 펌프의 소유 동력 뭐 요거는 물론 요 내용은 이제 중복이 되니까 요거 잘 구분하셔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 충마력 다시 한번 축동력 다시 한번 보시면 103 예, 103. 이제 이건 단위의 약속이에요. 103kg. 곱하기 60. 이 초당이니까. 이건 분당이고요. 이건 분당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6120이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계산 문제에서 이제 문제풀이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도 하고 쭉 하겠는데 제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론에서. 그래 열 문제 나오면 반밖에 못 맞춘다. 이런 얘기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아도요. 얘는 분이고 얘는 초잖아요. 그래서 이 단위를 다르게 해주면 그거를 딱 알고 단위를 바꿔서 제대로 놓고 계산하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잘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이론으로 그냥 나온 문제는 찾아내는데 계산해봐라 그러면 많이 틀립니다. 뭐 그 여러분들 1차 과목의 회계 원리가 그렇잖아요. 내용을 이론으로 물어보면 그 정도 답을 하는데 그거를 계산 문제로 바꿔서 계산하라 그러면 뭐 시간이 부족하든가 계산상 오류가 발생하든가 이럴 수 있죠. 실무도 좀 유사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점수를 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정이 있죠. 요 H.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펌프를 이제 물을 끌어올려서 밀어서 세대 보내줘야 되니까 이 펌프의 그 양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정을 계산하는 방법이 예, 그 322페이지에 실양정이라는 게 있고 전양정이라는 게 있죠. 실양정, 전양정. 예, 그래서 그 실제 이제 마찰 손실 수도를 다 포함한 개념이 전양정이고 실양정은 그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보낸다 그러면 이 면에서 요 면까지 요걸 이제 실양정이라 그래요. 그죠? 흡입 양정, 토출 양정 다 더한 걸 실양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지난해 나왔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거기 있는 이 펌프의 이상 현상입니다. 뭐 6번 이렇게 돼 있는데 펌프의 이상 현상. 이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갑자기 예, 펌프가 뭐 드르륵 떤다든지 실제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뭐 여기에 나오는 이제 공동 현상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펌프는 기동을 하는 건데 물은 끌어올라오질 않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런 부분들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가 매우 이제 잘 나오고 교대로 거의 나오다시피 합니다. 공동 현상하고 여기 있는 서징. 지난번에는 이제 20회 시험에서 서징이 나왔어요. 그 전에 19회 때는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차로 거의 잘 나온다.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보시면 공동 현상 그러면 흡입 양정이 너무 높거나 물이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흡입 구축에서 뭐 증발해 가지고 기포가 되는데 이게 임팔레를 거쳐 또 소음과 함께 물이 끌어올라오지 않는 현상이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현상인지. 공동현상은 영어로 캐비테이션이라고도 해요. 캐비테이션. 캐비테이션. T-I-O-N. 네, 이렇게도 부르고. 서징은 이게 영어죠. 영어지. 서징 현상은 맥동현상이라고도 부릅니다. 맥동현상. 네, 서징. 서징. 뭐 영어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제 이게 주관식 문제로 이걸 쓰라는 거기 때문에 주관식 문제로 맥동 뭐 서징 이걸 이제 쓰라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걸 서징 그러니까 이제 뭐 맥동 뭐 다 관계 없습니다. 영어로 서징 이렇게 쓰셔도 되고 예. 이것도 공동현상. 근데 공동은 아니에요. 공동현상입니다. 뭐 어느 분은 뭐 공동화현상 그런 거 아니고요. 용어는 공동현상이고 영어로는 캐피테이션. 근데 이게 뭐냐면 펌프의 이상현상이잖아요. 자, 펌프가 있는데 이게 펌프가 있는데
이 펌프가 이 수면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이제 일정 뭐 여기에 이제 담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이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또 이 물이 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불규칙적이에요. 불규칙. 그래서 이렇게 물이 나오지 않는 현상 이거를 공동현상이라 그러고요. 이렇게 불규칙한 현상 이거를 서징 현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공동현상은 흡입촉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끌어올리질 못하니까 물을 못 내보내는 거고요. 서징은 물이 나가는 모양이 이 토출 쪽의 그 현상을 보니까 아 이게 물이 그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우리 이제 그 예전에 그 시골에 있던 작두 펌프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작두 펌프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그 이걸 경험하셨던 분이라면 이걸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걸 막 하면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해도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평상시에는 수위가 여기에 있었는데 여름이니까 이게 증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위가 점점 내려가서 수위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양정으로 분명히 설계가 됐어요. 이만큼의 양정일 때는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양정이 이렇게 무슨 이만큼이 증발을 했든 뭐가 됐든 이 부분이 물이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물이 여기까지 못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캐비테이션이에요. 이만큼이 증발돼서 물이 안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마중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쭉 물을 넣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을 쭉 해서 이 양정의 높이를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양정에 마중물을 넣어서 끌어올리고 나서 하니까 물이 나오더라. 이게 대책이 됩니다. 공동현상에 대한 대책. 그래서 이 공동현상은 이 작두펌프를 연상을 하시면서 1번 원인 보시면서 322페이지에 흡입양정이 너무 높거나 물의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물을 여기서 끌어올리는 건 되는데 이만큼 수위가 내려가면 이 양정이 굉장히 높아지죠. 이러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 증발이든 뭐든 예. 이렇게 돼서 이제 물이 나오지 않는다. 흡상 불능을 초래한다. 그래서 방지 대책으로 설치 위치를 가능한 낮춰라. 그래서 얘를 낮출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중물 넣어서 이 수위를 높였죠. 그죠? 뭐 같은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양정을 낮추는 방법으로 설계를 해라. 이제 그 얘기예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맥동 현상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그 시골에서 논에 물 댈 때 보면 펌프에서 물이 이게 일률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막 그 갈수기에 다들 봄에 물을 다 끌었다니까 어느 펌프에서 물이 없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물이 나왔다 버벅거리기도 하고 말 그대로 한숨 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이제 맥동 현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양수량이 부족, 절대적으로 양수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이제 실무에서는 얘가 지금 그러니까 물을 품어내서 막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물 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배관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얘가 지금 물이 제대로 올라와서 가는 건지 실제로 물을 보지는 못해요. 뭘 보냐면 여기에 붙어 있는 압력계를 확인하죠. 이 압력계를 확인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압력이 그대로 10이라는 숫자를 가리키고 그대로 하면서 이게 운전이 되고 있다. 그럼 물이 일정하게 나가는 거죠. 근데 갑자기 막 떨어요. 7로 떨어졌다가 8로 갔다가 6으로 갔다가 5로 갔다가 뭐 10으로 갔다가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압력계가 막 떨어. 그러면 이 물이 들어오는 양이 불규칙하다는 얘기거든요. 수량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을 서징이라고 합니다. 서징. 그래서 이 서징은 압력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압력계를 보면 이게 흔들림 현상으로 나타난다. 자, 32페이지 예, 펌프와 송풍기 등 운전 중에 예, 한숨을 쉬는 것 같은 상태 예, 이 압력 유량 사이의 변동이다. 323페이지 보시면 펌프 내 양수량을 증가시키면 이게 방지가 돼요. 자, 그런데요, 거기 보시면, 이건 펌프에서, 그러니까 유량만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송풍기 운전할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송풍기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전현상과 관련해서 이렇게 유량 또 양정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잘 밸런스가 안 맞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3페이지 베이퍼락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비등 현상인데요.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펌프 설치 시에 주의사항 보시면 흡입 양정을 되도록 낮춰 설치해라. 아까도 보셨지만 이게 어디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낮춰서 설계하는 게 좋다. 예, 그렇습니다. 또 그 4번 같은 경우 보시면 뭐 물론 이제 3번은 좀 이론적으로 이제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뭐 일진선상에 설치를 하고요. 4번 보시면 양정이 높을 때는 펌프의 토출과 게이트 밸브 사이에 체크 밸브를 설치한다. 아직 이제 밸브를 이제 공부를 안 해서요. 이게 이제 양정이 이게 되게 높아요. 이게 높아. 이 세대 뭐 이렇게까지 보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일단 물을 양을 조절하는 밸브 뭐 보내고 막고 하는 밸브를 이제 우리 이렇게 게이트 밸브라 그러는데 이 게이트 밸브는 그냥 물이 나가고 들어오고만 하는 거예요. 열거나 닫거나. 그러면 물려놓고 보내면 이 양정이 굉장히 높으면 이거에 대한 수압을 이 펌프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힘이 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체크 밸브를 설치를 해놓으면 여기 이상 올라간 거는 여기 이상 올라간 건 더 이상 안 내려가죠. 뒤로. 그러니까 압을 덜 받을 수 있다는 거 펌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펌프 토출구와 게이트 밸브 사이에 게이트 밸브가 여기 있다면 요 밸브 사이에 이렇게 체크 밸브 같은 걸 설치를 하면 좋다는 거죠.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적으로 물을 드시는 것하고 이론적으로 보셨는데 이론은 주로 이제 펌프죠. 펌프 중에서 요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둡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셨고요. 좀 쉬셨다가 배수통기 또 오수처리 관련된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잠시 쉬겠습니다.